사수 없는 사람들은 없죠? 있으시지?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좀 받기는 해. 문학은 선생님이 작품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변형 문제를 그러니까 관련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그거니까 독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내신하고 있다는 거야.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동시에 내야 되겠지만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 디테일 싸움이 될 거야. 이런 것도 봐야 됐었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게 뻔히 보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상으로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이런 식으로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꼼꼼하게 지문 글자 단위까지 다 파주셔야 된다. 그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이었으면 선생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는 지문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리 어려운 건 솔직히 아니거든. 이번 보는 건. 편지 서가문 이런 거잖아. 너 태호야 이러고 앉았네. 자 아무튼 지문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리고 지문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 사실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내용을 쪼로록 꿰고 있는 정도까지는 가주셔야 돼. 이번에 나온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그렇죠?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부담되게 많은 분량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지문 개수로 따져보면 손가락 두 번만 한번 줬다 펴면 다 끝나잖아.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자, 외워봅시다. 페이지 190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감정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빈센트 반 고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편지 글입니다, 이거. 편지 글에서 작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먼저 해야 돼. 저 뒤에 196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들려있을 거야.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작품은 이 그림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시면 자 화면이 좀 까매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요. 왜 이렇게 까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고된 일과를 끝내고 집에 모여서 감자로 밥을 대체해서 먹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삶이 지금 편안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그 사람들의 뭐랄까 양상을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강조도 돼 있죠. 투박한 손이라든지 어두운 배경 조명도 딱 하나에 의존하고 있죠. 여기저기 뭐 간접 조명 켜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과제집으로 보여드릴 텐데 관련된 시들도 있어요. 수능특강에서 심지어 한번 연기 작품으로 등장한 적이 있거든. 이 작품과 관련된 시가 두 편이나 있어. 그런 요소들도 정리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그게 아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배경으로 작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봅시다. 자, 다시 190으로 돌아왔어요. 가자. 자, 태호야 하고 시작을 하죠. 밑에 써져 있지만 고우의 동생이라고 하죠.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이날에 가르치고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했어도 마무리 짓지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 자, 기억을 되살리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신이 어떤 간접 체험 혹은 직접 체험이랑 연결됐다는 듯. 경례의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를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건 아니겠어? 라고 말하면서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랑 똑같이. 자,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자, 지금 보면 이 작품을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이 그림을 동생인 태호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있지. 이 그림은 첫 번째로 뭐 하면 좋겠다? 틀은 금빛이면 좋겠대. 근데 아까 우리 사진 봤지? 사진 보면 시커멓지? 까만 거랑 뭐 시키고 싶은 거야? 대비시키고 싶은 걸 좀 보자, 보자. 자, 특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니다 잠깐만 더 잘 익은 밀밭의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벽지 자체가 환하고 밝은 계열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이야.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고 돼 있니? 그림의 전체적인 색조를 조명했다는 말 보이시죠? 체크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해변 앞에서 떠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자, 옆에서 이제 간접 조명으로 그 그림 자체를 비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일단은 조언 1번. 배경이 어두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액자 틀이나 벽지는 밝은 톤으로 해달라. 우선 황금색이라는 얘기를 했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돋보이게 해야 해. 제발 이 마음 명심해달라고.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 해 보일 것도 누그러뜨리겠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걸 돋보이게 하지. 두 번째. 그려내네. 그림자가 파란색이야. 역시 이것도 밝은 톤이랑 대비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된다? 대비 효과를 강조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얘들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단어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 맨 앞에 어디 갔어? 몇 페이지였지? 잠깐만. 로봇니콘 얘기 다음이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읽기라고 하는 단원이었어. 앞에서 이제 로봇의 인권을 얘기하면서는 특정한 어떤 철학적 주장을 얘기했고 그 주장의 근거를 찾는 것들이 중요한 인문 지문이었다면 이번에 예술 지문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예술적 요소와 함께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술적 요소 자체를 찾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진짜 핵심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가보자. 자, 그러면서 뒷페이지 넘어가보자. 어제 아인트호벤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지.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서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러가지 마무리 손질을 하는가 해. 채색기법을 배우는데 열심히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으로 찍은 습작, 연습작품이죠.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화 그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림을 들고 왔는데 그림이 쩔어. 그렇지? 이 사람 모임? 이렇게 한 거죠.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고 싶어.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길 바란다. 오케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담고 싶었던 사실은 뭐다? 농부들의 투박한 손을 묘사했다. 일부러 그걸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실적 관찰에 해당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창작 의도를 보시면 교양 있는 사람과 다른 것들, 그렇지?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 요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문에 우리가 먼저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어두컴컴하고 조명 하나밖에 없고 괴로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 작품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랄까 그 말 그대로 힘겹지만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삶의 모습. 오케이? 높이 평가라고 하죠. 높은 평가에 해당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락이 넘어가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의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붙이게 되었어. 자,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약간 뭐랄까 부들부들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런 느낌의 그림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여기서 약간 거친 느낌을 살렸어.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 미묘한 요소를 띠게 된 누더기에 꾀죄한 파란 치마,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요걸 설명하면서 대비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대비는 배경과 그림 자체의 대비를 말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고흐가 그리고 싶어하는 대상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도시에서 차려입고 정장이라고 할게. 서양식 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양장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옛날 말이긴 하니까 자,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로 나가는 모습과 이번 어디? 시골에서 투박한 누더기를 입고 일터로 나가는 모습 이 두 개 중에 뭘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쪽 그치? 그래서 대비는 항상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이게 더 좋다. 이쪽 춥구나. 괜찮은거나? 자 아무튼 농촌 생활을 관리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될 거고요.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대비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걸음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도 이상할 것도 없어. 오케이. 그러면서 사실적 관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죠. 밑에 고의 예설관 2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역시 강조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한다. 밭에서는 미리 익어가거나 감자와 캐비, 걸음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리는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소리법 강조. 뭔지 알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표 보시면 농민과 도시인의 모습의 대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왼쪽 보시면 누더기에 깨지지한 치마, 파란 치마와 조끼, 작업복을 입은 농부 이런 모습과 도시 숙녀처럼 차려입은 시골 처녀나 신사의 외투를 걸친 농부 이런 것들은 두 개를 대비해 봤을 때 왼쪽이 훨씬 가치 있고 멋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고흐의 예술관이고 인생관이네. 됐죠? 자,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룬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뒤랑 리엘은 소멸을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이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말은 상관없지만 한 번쯤 보여줘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왜 졸작이야? 라고 소리를 할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까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돼. 자, 지금 여기서 포르티에 씨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훌륭한 작가들이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당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니들 서태지 모르지? 아니 서태지가 누군지는 알는데 노래를 듣진 않잖아요, 그치? 선생님 세대에서는 일종의 문화 대통령 역할을 했던 BTS는 전국으로 가버린, 아니 세계구로 가버렸기 때문에 좀 영역이 다른데 그 당시 서태지가 나왔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은 난 알아를 외치고 다녔었거든. 꼬꼬마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TV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TV에 나왔을 때 당대 비평가들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심사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어. 요즘 말로 치자면 K-POP 스타 뭐 이런 것들. 딱 나왔다? 노래를 막 불렀다? 그랬더니 크게 상업적으로 훌륭한 것 같진 않다. 아직 다듬어야 될 것들 많고 부족함이 보인다 이러면서 냉혹한 점수를 줬거든. 근데 지금은 지위가 압도적이죠. 너무 앞서간 거지. 너무 앞서간 건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앞서가려면 한 반발짝 정도만 앞서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쫓아가. 너무 이만큼 가버리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프로티에 씨가 웬 졸작이야 라고 말할 것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고 싶어 했지. 자신의 그림 세계가 뭐하니까 확고하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더라. 당대의 비평가들은 그림에서 어떤 면모를 중시했어? 꾸며진 것. 오케이? 농부들은 부드럽고 완곡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요소로 설명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겠지. 되셨죠? 추론해주세요. 자, 그래서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 돼. 밀레나, 드 그루 같은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 라는 호평이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 자,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예술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 2, 3, 4의 편으로 해놨는데 다 강조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혹평을 들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게 뭐다? 예술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수많은 비평가들이 우리를 까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음. 이 두 가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반성과 성찰이라는 키워드. 성찰이라는 키워드가. 그리고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주관을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주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러워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서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지. 지금의 허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나은 세상 말이지. 자, 여기 대놓고 네모세모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선생님 굳이 쓰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농부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들의 일반적 인식 속에서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삶, 있는 그대로의 삶,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대가를 받고 이런 것들의 삶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혹은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겠니? 그렇죠? 농민들은 스스로 진실을 알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야. 농민들이 더 훌륭해 라고 말하고 있는 해나랍이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페이지만 더 읽고 마무리하자.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들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죠? 여러분들 바모스라고 알아? 다 오늘 얘기하는 게 다 옛날 얘기인데? 바모스라고 모르나? 이게 막 그림을 뭔가 그려보면서 막 맨날 하는 멘트가 참 쉽죠? 그 아저씨 요즘 밈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분인데? 근데 다 쉽대요. 참고로 그 사람의 그림은 그래서 뭐지? 그림을 맨날 TV에 나올 때마다 세 편씩 그렸대요. 똑같은 그림을. 나오기 전에 한 폭 그려놓고 그 TV 촬영하면서 한 폭 그리고 또 끝나고서 한 폭 그리고 그래서 이 세 폭을 그린 다음에 세 폭 중에서 제일 예쁜 걸 가지고 자기 사인은 걸었대요. 근데 그 녀석들은 절대로 팔지 않는답니다. 지금 다 특정 장소에 보관돼 있대요.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세계관이 뭐였냐면 아름다움은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다. 나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다. 내 것이 아름다우니까 내 걸 가져라가 아니라 니들이 직접 해. 이런 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림을 팔지 않는데 돈 주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도 그지? 각각의 이제 예술관의 예술혼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고흠 안에 예술혼이 있는 거죠. 고흠 보고 있는 거니까. 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품도 같이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그래서 서두를게. 그러니 여기서 그 두 번째 석판 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시를 친구로 여긴다면 근데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혹평을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내놓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일반적 대중의 시선과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시선, 실제 가치를 보여주는 시선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나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지.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걸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진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타부쳐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런 꼴이지. 마지막 하나 더 나왔네요. 플러스 마지막. 가난하게 살잖아, 그치? 그렇지만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가난에 좌절하지 않은. 이거를 멋진 말로 의지라고 바꿔보자. 오케이?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 사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사실적이어야 돼,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 평가에 흔들리는 주관과 좌절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이런 요소들로 작품을 한 잡아주시면 되고요. 거의 다 했네요. 이 그림이 아무튼 쭈루룩 내려가서 감자먹은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화 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서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넓적한 붓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 해.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이 요소만한 독창성은 뭐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농부를 둥글둥글하게 꾸며서 표현하는 것과 다른 요소라는 거지.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있어.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점점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 됐고요. 아이고야.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내용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이 그림은 지금 누구 선물이야? 동생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기의 거기 뭐냐, 삶을 갈아 넣어가면서 만들고 있지.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형제가 두터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와 동생 테오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갈게. 둘의 형제는 매우 두터웠고 테오는 형을 재정적, 정신적으로 끝까지 지원해줬어.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맨날 이것만 그리고 있는데, 생일 선물이라고 한 달 동안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돈을 언제 벌겠어. 근데 동생이 지원을 해준 거야. 형, 나 믿고 그려. 오랜 시간 형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면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태호의 삶은 빈센트의 죽음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했다고 돼 있고, 태호의 시신은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매장된 장소 옆에 함께 묻혀 있다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주고받아져 있다. 되셨죠? 네.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실 거냐면, 먼저 191페이지. 자,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요소가 뭔지 뭔지만 정리할 거야. 첫 번째, 이 작품의 창작 과정에 담긴 예술과는, 오른쪽 보세요. 바로 실제 자신이 경험한 말을 대상으로 하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예술작품으로 창조했고,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예술과의 고뇌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돼있지. 어려운 말 없어, 그치? 키워드는 선생님은 경험이라고 잡고 싶네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뭐요? 사실적 관찰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표구를 할 때는, 표구한다는 게 근데 뭔지는 알지? 표구는 어떤 그림을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 수 있게 완성시키는 거야. 자, 표구를 할 때는 금빛 테두리나 황금색, 구리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림이 돋보이도록 만들기 바랬었고, 표구 방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림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지, 그치?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이 돋보이기 바라는 이유 별표 쫙. 자, 이 표구 방법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대비 효과를 통해서 그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곧 대비 효과를 강조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 그 이유가 뭔데? 예술적 대상이 된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 요거 잡아줘야겠다. 그지? 단순히 표구를 하는 디테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를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안에 나타난 모델들이 나이스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적이다 보니까 힘겨운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바라는 점은 그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 자, 다음 페이지 챕터 넘어가서 193페이지 보시면, 뭐 파란색 부분만 잘 보세요. 비록 투박하더라도 농민의 삶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실적 관찰이라고 한다. 이거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챕터에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지 보이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한 문장? 학습 활동 체크합니다. 자, 고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림을 표구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리고 요걸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드러냈어? 고흐의 예술관을 드러냈다. 됐지? 그 두 번째,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감상하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지금 답 요소별로 설명돼 있어요. 사람들은 농민들, 이 농민들은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씨 뿌리고 뭐하고. 고흐가 그림을 금색업체에 끼워달라고 말한 이유는 그림의 밝은 톤을, 아니면 그림 속의 어두운 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어두운 톤의 강조는 뭐지? 말씀드렸지만 농민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라고 번역해 주셔야 돼. 세 번째, 투박한 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농민들의 정직하고 사실적이고 꾸밈 없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되셨죠? 자, 3번에 보시면 또 대비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게 보여. 관리에 따른 그림, 향수, 도시 숙녀, 그리고 외투.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림 속에서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베이컨 연기나 거름 냄새, 꾀지한 처녀, 작업복을 입은 농부 이런 요소들과 함께 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2번 넘어갑시다. 현재 나타난 고유의 예술관과 인간관을 이해해 봅시다. 이거 다 했어. 방금 다 했어. 답부분만 체크 다시 하면 돼. 예술이란 뭐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197페이지입니다. 보기는 고유의 삶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지. 자,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거니까 쭉 넘어갈게. 아니다. 보기는 좀 읽어봐야겠다. 그치? 자, 고유의 일생은 대체로 가난했다고 하면서 이제 비평 문의 하나 나와있어요. 그죠? 함으로써 고우가 그린 그림은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싸게 팔리지도 않았어. 하지만 동상만은 형의 그림의 안목을 지지했었지. 이로 인해 고우는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았으며 생활비와 그림을 비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동생 태우의 도움을 해결했지. 그러나 고우는 가난하니까 이제 돈 되는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신의 예술혼을 지켰고 그러면서 뭐라고 밝혔죠? 삶의 반성을 이끌어내야 되고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지적인 삶의 태도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서 여기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겠지. 이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냐? 방금 읽었으니까 그냥 패스. 자, 이걸 볼까요? 3번 학습활동에 이런 것도 하셨니 근데? 제가 이거 온라인 클래스 그런지 자주 만났는데 안 해봤습니다. 야, 진짜 그치? 이거 알 수 없어. 얘들아, 이거는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선생님에게. 했으면 지금 정보들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챕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문과 예술 분야의 글을 본 겁니다. 야, 얘들아, 우리는 이제 이 지문이 실제로 시험에 실리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지문 요소를 일부를 따오실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시겠지. 1번, 위 작품에 대한 이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태호는 무슨 도움을 주었다. 2번, 고은은 이러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뭔지 감 잡혀? 그런 문제 나올 것이고, 또 두 번째 추론 문제 나오겠지? 추론 문제 나온다면 당대인들이 고우의 그림을 왜 그렇게 평가했는가? 왜 좋지 않게 평가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돼? 당대의 주류와 맞지 않아서. 오케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당대 주류와 반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 세 번째, 보기 적용 문제. 우리가 마지막에 고우의 삶을 가져온 보기 지문 봤었지? 그 보기 지문이 문제화 돼서 나올 수 있겠지.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아무튼 선생님이 한번 지문을 쫙 읽어놨고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또 쭉 드리겠습니다. 변형 문제도 실려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고 이제 사회문화 챕터의 총 두 지문이었나? 총 두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한데 잠깐만 숨 좀 돌리고 갑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라가서 감자 먹는 사람들과 관련된 시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자, 잠깐만. 자, 갑시다. 자, 보조자료 적용 받으셨죠? 자, 진정하시고요. 지금 뭔가 쓸데 있어? 쓸데있게 종이가 많죠? 지금 이게 구성이 뭔지 좀 보여드릴게.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편지글을 외부 교재에서 설명한 압축 교재니까 한번 나중에 복습삼아 읽으세요. 우리 방금 다 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고우라는 뭐가 있니? 시가 있지. 오케이? 전에 한번 했었나?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네. 보이십니까?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네. 이번에 이게 어마무시한 작품이라는 거야. 우리 문학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나 소설로 변형된 내용들이 있는 거고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는 관련된 문학 교과서에 나온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소리라고 하는 또 시 연결해서 뒤쪽에 문제가 같이 실려있는 게 보이실 거야. 왜 이렇게 흐리냐 이거 그림이. 아무튼 요 뒤에 있는 것도 문제의 답지까지 같이 붙여놨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씩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서초고 선생님들이 한 혹시 외부 작품 가져오시는 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잖아, 그치? 네, 하필이면 그게 감자 먹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 혹시 모르니까.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열어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정진규 시인의 작품이고, 참고로 이거, 요 작품과 요 뒤에 있는 작품이, 승특강에 실렸던 작품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들 배운 작품이에요. 자,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하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지금 이거 뭡니까? 그림 보고 있는 거죠? 화자가 그림을 관찰하고 있고 관찰의 내용이 시의 내용화되고 있습니다. 신발에 지름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까지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진짜 사람들이 감자를 먹고 있는데 진흙을 털지 않은 상태고 흐린 불빛 속이고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저녁을 때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한 상황인 거야? 어떤 상황인 거야? 고달픈 삶, 바로 편안한 삶 맞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누가 본, 화자가 바라본 이 그림에 대한 내용 이해죠. 이런 게 보인다라고 설명한 거니까.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정도는 식탁이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거야. 오래돼가지고 옷이 이제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아서 식탁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상태겠지.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 지금 이게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가족일 거야. 이 중에서 한 명은 이 지긋지긋한 농부들의 삶에서 떠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해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없는 내용이죠. 차이점이죠. 오케이? 재구성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대는 나날이었다. 고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중요해요. 왜냐면 시에서 고대다, 슬프다, 아름답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한 단어가 되고, 시는 원래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시의 정서를 표현했다면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자, 이게 어쨌든 그림의 내용이고 그 그림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낼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오케이? 셋째 형 이야기. 그림에 없는 내용이야, 그치? 없는 내용인데 창조해냈다. 그런데 다음 이연으로 가보자.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자, 왜 편하게 잤을까? 피곤해서겠지. 그럼 여기서 편하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편함을 의미하는 거니? 아니지, 반어적 표현이지.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처음 나왔으니까 직유법 잡아주셔야 되겠고, 지금 잘 삶아진 굵은 감자나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니?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되겠지? 서걱서걱 음성상징어 생동감,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어. 꿈에서조차 일하고 있는 거야. 힘겨운 삶이지. 이제 나 보여줘야지.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 자는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러니? 왜? 했더니 내가 이러고 자고 있어. 보니까 선생님 자는 모습이야. 이러고 자고 있어. 뭐 고민이 있니?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이거 자는 거야. 참고로 눈 뜬 거 아니고요.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난 왜 이러지? 아무튼 그래요. 이걸 보니까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아무튼 꿈속에서도 삽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꿈속에서 수업하나 봐요. 선생님 와이프가 가끔 뭐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냐 자기도 모르겠고 누구누구 자꾸 부르고 막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옆에서 대답해주고 그런대요. 근데 그러면 만족한 듯이 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고 또 코를 건대요. 아무튼 자, 삽질 소리를 꿈속에서 들었어.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타고나다라는 단어도 집중해서 봐야겠지. 지금 그 누군가가 저는 농부로 태어나고 싶어요. 농부의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치? 힘겨운 삶의 모습이니까. 그럼 이것도 숙명론적 태도라는 정면에서 중요도가 높고요.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자, 잠이라고 했어. 잠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지? 맛있는이라고 표현이 다 붙어있죠. 결국 이거는 무슨 표현이라는 거야?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야. 오케이? 힘겨운 노동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감자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잠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것, 너무나 소중한 꿀맛 같은 휴식이라는 것. 오케이? 힘겨운 삶의 모습을 거꾸로 편안한 잠, 맛있는 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독특한 표현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위안까지 보면은 이 작품의 화자는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말 그대로 삶의 고달픔을 느끼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거야,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이 작품에 큰 리뷰가 없지. 누구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3년이 중요한 거야. 새벽에는 빗줄기가 좋은 창문을 두드렸다. 자, 어떤 단어 나왔어? 빗줄기가 나왔어. 자,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빗줄기는 좋은 게 아니야. 돈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야. 참고로 봉사판이나 실제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 고달픈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되지.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희망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 비 온다. 오늘 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 느낌인가? 코로나다. 학교 안 간다. 근데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제일 부드러웠다. 왜 부드럽다는 표현을 썼을까? 희망이니까.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새싹도 동그라미 쳐야겠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새싹이라는 것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진 희망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목욕탕도 동그라미 쳐야겠다. 목욕탕도 삶의 고단함과 피로함을 풀어주는 장소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3년에서 뭐로 전환되면서 끝났다? 희망으로 전환되면서 끝났다? 특이점으로 잡아주면 차이점 요소가 되겠지. 자, 키워드는 빗줄기 그리고 플러스 새싹 목욕탕.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감자 먹는 사람들의 다른 요소가 되는 거고 창작된 요소가 되겠지? 알아두시자.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된 문제들은 뒤쪽에 있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김선호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도 볼게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의 그림과는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제목이 동일하지.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모티브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따왔지만 작품에서의 내용은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이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지. 그쵸? 그럼 창조적 변형 차원에서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자.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려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그치? 우리가 퇴근하고 꼭 집에 갈 때 왜 치킨집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 냄새 맡으라고. 좋지 않느냐? 퇴근길에 치맥 한잔 얼마나 끝내주지 않느냐? 먹어! 이런 것들을 간접 광고하는 게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거잖아. 자, 이 사람은 아마 지나가다가 감자 삶는 냄새를 맡았을 거야. 감자 냄새, 그치? 얘들아, 니들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좋냐?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좋냐? 삶은 감자는 다 먹어봤을 거 아니야? 뭐라고? 소금. 근데 압도적 진리는 물김치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물김치가 진리입니다. 대박이죠. 소금? 그 뭐지? 어떤 나라였나? 외국에서 어떤 나라는 토마토에다가 소금을 뿌리던데? 우리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달게 먹잖아. 근데 소금을 뿌려 먹는데 소금을 뿌리면 또 달아진대요. 뭐 그거는 과학적 원리가 있겠지. 뭐 상대로 대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고프네요. 자, 식은 감자를 바닥거리면서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 던! 자, 던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 던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해상의 단계로 넘어간 거지. 그러면 이제 던의 위로 다시 올라가서 냄새에 네모를 쳐보자. 그럼 이 냄새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되는 거야? 이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뭐한 거야? 회상한 거지?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의 매개체? 써주시라고 네모에. 회상의 매개체가 되었어.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를 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11시 후 때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내냐고.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를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 하셨지만 뭐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지. 식구가 총 11명이야. 가난해. 밥을 감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흐뭇해 하셨지만 엄마는 땅 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럼증을 매달고. 그치? 자, 감자가 캐질 때 막 동글동글해서 덩굴로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뭐로 표현한 거야? 어지럼증으로 표현했어. 황공포같이 단어로 표현한 거야. 감자를 왜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야? 감자에는 슬픈 추억이 묻혀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들에서의 공통점은 이 감자라는 소재가 가난과 고달픔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야. 공통점 체크해주자. 식구들이 밥상 머리를 지킨다.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 줘 바랜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11식구에 밥을 챙기시는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밥을 드시지 않는 거야. 야 먹어, 야 챙겨, 야 김치 얹어서 먹어야지, 목 막히니까 물 마셔, 그거 하시는 걸 거야 아마. 그치?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자 이제 뭐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2년은 뭐 한 거였어? 전체 잘락이 회상 잘락이야. 자 1년에서 감자의 냄새를 맡았어.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2년에서 과거를 회상했지. 그 과거 회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 1번 감자에 얽혀있는 고달픈 삶의 기억.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포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런데 그 동시에 그와 동시에 뭐도 떠올랐어? 어머니의 희생도 떠오르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야. 분명히 제목은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그치? 감자에서 감자 냄새를 끌고 온 다음 그 냄새가 회상을 만들고 회상이 감자의 고달픔으로 연결된 다음 고달픔에서 어머니로 연결되고 있지. 오케이? 연상의 과정 잘 보세요. 자 아무튼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니 감자 먹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했어. 자 대놓고 썼지 그 단어를. 그리움이란 단어로 표현하셨네요. 그럼 이 그리움은 뭐에 대한 그리움이니?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감소되는 거지, 그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둥그는 꽃진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어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꽃은 지표면 위에 있어. 아름답게 피어나, 그치? 근데 그 꽃이 존재하려면 밑에서 뭐가 있어야 돼? 감자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지금 무슨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다시 한번 써야겠네. 결국에는 어머니의 희생을 감자 알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쵸? 어디와 대비되고 있어? 지표면에 꽃과 대비시키고 있었지, 그치? 그러면서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여기서 애기집이라는 건 아기들의 뭐랄까 쉘터가 된다는 얘기지. 우리들은 보살펴 주셨잖아. 우리들 밥 다 먹을 때까지 뭔가 챙겨주신 거잖아.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11개의 구덩이는 뭐인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11식구를 말하는 것이구나. 결국 이 얘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었다. 완전히 변형됐죠, 그죠? 감자 먹는 사람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 고흐의 예술관을 배웠지. 그리고 그 고흐의 예술관과 관련된 실제 그림을 본 다음 그 그림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시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변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뒤쪽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감자 먹는 사람들 소설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보세요. 네, 한번 보시고. 야 이것까지 했다가는 우리 끝도 안 나지. 자 뒤에 맨 뒤로 넘겨보시면 문학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쵸? 특히 여러분들 뒤쪽에 43번 문제나 47번 문제 같은 것들 주의 깊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47번 문제 긴거 보도. 편집글 가져오고 반고의 그림 세계를 설명한 다음 보기를 또 그림으로 줬어. 그런 상태에서 작품의 내용을 연결하래,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작품이랑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 번씩 적응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마무리하겠습니다.